넥센 스피드 레이싱에 참가하는 도요타 86 차량의 그 네오테크 엔서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됐어요. 네오테크 엔서 서스펜션은 그 레이스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호주 그 쇼곡사와 국내 서킷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셋업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경기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타던 서스펜션보다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한, 드라이빙이 되게 편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원래 제가 추구하던 방향이기도 해요. 어떤 뒷그립 확보, 후륜차는 특히나 뒷그립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보다 더 늦게 브레이킹이랑 하드한 브레이킹을 하고 고속코너에서 진입을 해도 리어 그립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악셀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코너를 탈출할 수가 있죠.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악셀 컨트롤이 되고 코너 진입에서 이제 추월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86한테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코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더 자신감 있게 늦게 브레이킹을 가져가면서 쉽게 추월을 하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차이가 이렇게 사실 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결과적으로 폴 포지션을 이번에 잡게 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. 그 다음 라운드를 훨씬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